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의 송윤주입니다. 올해 28회 공개 강연의 부제는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이라고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보내온 현대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와닿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세계, 그래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만한 제목은 효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분자, 작은 우주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큰 분자라는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소를 작은 우주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왜 효소를 불확실한 세계, 광활한 우주에 비유했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소라고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효소라는 단어를 국내 포털 사이트 두 군데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관 검색어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효소 다이어트, 효소 만드는 법, 효소 효능, 효소 유산균.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효소는 몸에 있거나 또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소는 몸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몸에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효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시간 숨을 쉴 때마다 마시는 산소도 식물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도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에도 이런 효소들이 존재하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생각하는 바이오매스를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도 효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분해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효소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해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항생제 내성과 같이 인류가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들이 촉진되는 것 역시 효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효소는 정말 다양한 화학 반응 등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이 효소들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은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B라고 하는 도착점에 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검색할 수 있는 경로는 아마도 직선길, 즉 물리적으로 가장 짧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직선길이 막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다른 경로를 검색해야 합니다. 효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경로를 검색하고 그 경로를 통해서 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길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둘러가는 길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의 속도의 면에 있어서는 매우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메탄이라는 물질을 산화시켜서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탄을 메탄올로 산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선길에 해당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와 수소 사이에 있는 매우 강한 결합을 끊고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을 끊은 후에 산소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 하나만을 탄소와 수소 사이에 집어넣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 반응은 매우 매우 천천히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상온, 상압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탄과 산소 분자를 섞어 놓는다고 해서 메탄올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메탄 산화 효소를 넣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메탄 산화 효소는 상당히 복잡한 반응 경로를 검색하고 그 반응 경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메탄을 메탄올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응은 상온, 상압 조건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메탄 산화 효소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 역시 효소가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한두 시간 정도면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소화 효소가 없다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데는 약 5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효소는 매우 다양한 화학 반응을 매우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의 측면에서 보면 10의 7승 배에서 10의 20승 배로 그 속도가 증가되는데요. 이는 수십억 년에 걸려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반응을 1초에 수천 번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반응 속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와 같이 놀라운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효소의 연구의 시작은 1900년도 초반에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썸너 교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세포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화학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미지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이 도대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는데요. 제임스 썸너 교수님은 당시에 세포로부터 이 효소라고 하는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한 후에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결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약 10년에 걸친 매우 오래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에는 세포로부터 효소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단 몇 시간만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 후로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1946년도에 노벨화학상으로 제임스 썸너 교수님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 후로 과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효소를 발견하고 정제한 후에 그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효소종들은 약 7,700여 가지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1,300여 종에 해당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19,000여 가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약 10%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효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백질의 발견, 연구의 역사와 같은 맥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처럼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아미노산의 서열에 의해서 그 단백질 또는 효소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바코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계에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20집법 코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암호와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에 그 아미노산의 서열이 결정되게 되면 이 단백질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단백질 접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이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한 기능, 효소로 말하면 효소의 화학 반응성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굉장히 쉽고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나큰 난제로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이유를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조합에 의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는 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글이나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법칙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셈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효소 역시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서열을 발견하고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구조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와 기능을 위해서 서열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그 법칙은 알려져 있지 않은 셈입니다. 앞서서 서열과 구조,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서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은 20진법 코드에 해당하는데요. 몇 가지나 가능한 20진법의 코드로 암호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효소 또는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자리에도 20개, 두 번째 자리에도 20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자리에도 아미노산 20개가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의 100승에 해당하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의 100승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되었는데요.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효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서열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구조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가 가능합니다. 단백질이 발현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단백질 접힌 현상에 의해서 3차원적인 특정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하나의 서열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의 구조 역시도 매우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단백질과 단백질의 그리고 효소의 서열과 구조는 거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아주 미묘한 서열의 변화만으로도 그 구조와 기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살펴봅시다. 이 단백질은 효소는 아닙니다만 산소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 서열에서 단 하나의 아미노산만 변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정한 자리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됐더니 원래의 단백질이 사합체, 즉 사각형의 모양이었는데 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직선형, 선형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원래 기능인 산소 전달도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서열의 단순한 하나의 아미노산 변화만으로도 구조와 기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연구가 얼마나 어려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효소들은 천문학적인 서열과 구조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은 특정한 화학 반응 경로를 검색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화학 반응을 매우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인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를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효소들의 서열과 구조, 기능 정보를 축적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은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X선 결정법, 핵자기 공명, 그리고 극좋은 전자 현미경과 같은 방법이 있고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은 그 역사와 원리, 방법 등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이용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수많은 단백질 그리고 효소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게 된 단백질의 구조는 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10만 개라는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서열의 개수는 약 1억 개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 구조의 정보는 약 0.1%에 불과한 셈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더욱더 많은 단백질 그리고 효소의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는데요.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서열만으로도 구조를 예측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알려져 있는 단백질 서열과 구조를 일종의 템플릿으로 사용하여서 새로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려는 연구들은 오랫동안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뿐만 아니라 또는 효소의 구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밝히는 연구도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획기적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효소의 장점이라고 하면 진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효소는 오랜 시간 동안에 매우 천천히 변형체를 만들어내고 그 변형체 중에서도 구조와 기능의 면에 있어서 우수한 것들은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효소는 진화해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진화의 과정을 실험실
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촉진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을 선택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가 바로 유도진화라는 연구인데요. 이 왼쪽에 계시는 프랜시스 아놀드 교수님이 이와 같은 유도진화 연구의 개척자로서 2018년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소는 계속해서 변형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형체 중에 우연히 그 기능의 면에 있어서 우수한 것들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실험실 상에서 매우 빠르게 많이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더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연구가 바로 유도 진화 연구입니다. 서열의 변화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다량의 변형체 라이브러리를 합성한 후에 그것을 선택하면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마치 자연이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낸 매우 놀라운 효소들과 같이 우리는 원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도진화 연구는 기존에 매우 논리정연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과는 사뭇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효소의 서열, 구조,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이해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효소를 합성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진화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무한정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 또는 효소의 서열 조합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서열을 가지고 있는 변형체를 모두 다 합성하여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화학자의 지식과 직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죠. 어떤 길은 막힌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은 굉장히 가파르거나 아니면 쉽고 짧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화학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도진화를 연구하고 또 효소 자체의 서열과 구조,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회용품들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런 플라스틱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해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만 하더라도 이 분해되는데 약 45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혹시 조금 더 소금 친밀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소화효소가 없을 경우에는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5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생긴다면 음식물을 소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우리가 촉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큰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연계에는 어떤 생물종들 중에는 어떤 효소가 있고 그 효소는 페트병을 먹이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물종들은 아마도 페트병이 많은 곳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장 근처에 있는 토양 샘플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토양 샘플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생물종들을 분리하고 배양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페트병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페트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와 같이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의 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면 물을 이용해서 다음에 연결 고리들을 짧게 잘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물질들은 이 생물종에 있어서 먹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5년 이상 페트병 재활용 공장으로 사용한 곳 250곳에서 샘플을 채취했더니 단 한 종의 생물종에서 단 하나의 효소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효소를 다음과 같이 페트병 필름에 넣어주었더니 페트병의 필름에 매우 얇아지고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페트병을 분해하는 효소를 발견한 셈입니다. 이 효소의 반응성은 아직까지는 실용화되기는 참으로 어려울 정도로 느리긴 하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페트병 필름을 분해하는데 약 두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는 속도보다도 매우 느린 셈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발견된 페트병의 가수분해하는 효소의 구조를 규명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X성 결정법을 통해서 그 효소의 3차원적인 구조를 규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의 활성화 자리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페트병에 해당하는 분자가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 어떠한 아미노산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 아미노산의 서열을 이제 변형시키기 시작하였는데요. 변형체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유도 진화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유도해낸 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응성이 매우 놀랍게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폴리머를 구성하고 있는 연결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효소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효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열과 구조,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도 진화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합성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